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여섯 번째 운동하는 날인데요. 저번 시간에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은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잘 보시고 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어깨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라밴드를 어느 정도 어깨 넓이만큼 밟은 상태에서 양옆으로 손을 잡은 상태에서 쭉 벌려줄 거예요. 자, 벌릴 때 손은 어깨보다 더 올라가지 않게끔 일직선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자, 팔꿈치를 조금 약간 틀어서, 이렇게 틀어서 해줄 거예요. 자, 천천히 내릴 거예요. 천천히 내리고 다시 쭉. 다시 천천히 내리고, 자, 내릴 때는 조금 천천히 내려주시고, 올릴 때는 내릴 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여덟 번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앞 전면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깨 넓이로 세라밴드를 밟아주시고, 자, 두 팔을 동시에 올려줄 거예요. 자, 올려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먹이 어깨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게끔 해주실 겁니다. 자, 천천히 내리고, 자, 쭉.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살짝 구부려 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자, 셋, 넷.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요거 하실 때 반드시 팔꿈치를 쫙 펴주시면은 안 되고요. 살짝 구부려 주셔서 어깨에 근육이 자극이 될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을 같이 섞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처음에는 전면으로 앞으로 팔을 올린 다음에 양옆으로 쭉 벌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릴 거예요. 자, 요거를 할 때는 아까 전에 배웠던 동작대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둘. 자, 셋. 자, 넷. 자, 요것도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지막 동작으로는 어깨 후면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세라밴드를 자, X자로 교차해서 잡으시고, 자, 손바닥은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그리고 상체를 약간 숙여준 상태에서 아까처럼 양팔을 벌려서 들어줄 거예요. 자, 내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꿈치 굽혀주시고 손이 어깨보다 더 들지 않게끔 해주실 겁니다. 하나, 둘, 내릴 때 천천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늘 준비한 운동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